여러분들을 락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화요일 저녁은 스쿨 오브 락. 어느덧 스쿨 오브 락도 마지막 화를 맞이했습니다. 첫 화를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방송을 마무리할 때가 온 게 정말 신기할 따름이네요. 마지막 방송의 무렵, 한 해도 함께한 순간들이 마무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은 곧 우리가 함께한 이 장소의 종지부를 의미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한 듣는 이들과 보는 이들, 그리고 이 작은 공간에서 만났던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한 시간은 언제나 소중하고 이곳에서 만들어진 추억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울었던 그 순간들은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 생각해 볼 때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가 다가오면서 함께한 이 모든 순간들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생각해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지난 1년 동안 서로에게 주고받은 에너지와 사랑은 무한한 소중함을 안겨줬습니다. 이 작은 방송의 여정이 한 해의 마무리를 의미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여정이 더 풍요로워질 것임을 믿습니다. 함께한 모든 이들과의 이 작은 이야기가 끝나지만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자, 그러면 스쿨 오브 락 대망의 마지막 밴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채민 PD님의 원픽 밴드 누구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노래 한번 듣고 무슨 밴드인지 맞춰봐야겠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너무 유명한 노래죠.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With Anger 듣고 왔습니다. 와, 채민 PD님의 최애 밴드가 오아시스였다니 정말 놀랍네요. 생각해보니 오아시스의 밝은 분위기와 희망찬 가사가 채민 PD님과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대망의 스쿨 오브 락 마지막을 장식할 밴드 오아시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1년 더 레인이라는 이름의 밴드가 영국 맨체스터에서 결성됩니다. 더 레인에는 원래 본헤드와 퀵시, 토니 맥케롤, 그리고 보컬 크리스 휴턴이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본헤드는 보컬을 자신의 학교 친구 중 음색이 가장 좋았던 리암 갤러거로 교체합니다. 리암은 밴드의 두 가지 큰 변화를 불러오는데요. 먼저 밴드의 이름을 오아시스로 바꾸자고 제안하고 마침내 밴드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리암의 제안으로 자신의 형을 밴드의 새 멤버로 영입하는데요. 바로 노엘 갤러거였습니다. 노엘이 밴드의 모든 지휘권과 작곡을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기타리스트로 밴드에 가입하게 되면서 초기 오아시스 라인업이 완성됐습니다. 이후 1993년 4월 11일 오아시스는 첫 싱글 슈퍼소닉을 발매하며 정식으로 데뷔합니다. 슈퍼소닉은 영국 차트 31위까지 들어가며 전설적인 밴드의 등장을 알립니다. 이후 1집 Definitely Maybe를 발매, 발매 첫 주 영국 차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브리티시 인베이전 로큰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 앨범은 영국 내에서 210만 장 이상 팔렸으며 90년대 최고의 명반이자 락음악 역사상 최고의 데뷔 앨범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채민 PD님이 제일 좋아하는 오아시스 앨범이라고 하시는데요. 앞서 언급한 슈퍼소닉을 비롯해 Whatever, Live Forever, 락앤롤스타 등의 명곡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채민 PD님께서 최고의 명곡이라며 슬라이드 어웨이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집의 성공에 힘입어 1995년 10월 2일 오아시스는 정규 2집 모닝 글로리를 발매합니다. 1집이 90년대 대표 명반을 하나로 자리 잡았다면 이 앨범은 너바나의 네버마인드, 라디오헤드의 OK 컴퓨터와 더불어서 록음악 자체를 대표하는 명반들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발매되자마자 브릿팝의 절정을 보여준 앨범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발매 첫 주에만 무려 36만 장 이상이 판매되고 영국에서 무려 10주 동안 1위를 차지했으며 현재까지 영국 내에서만 49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해 90년대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자 역대 영국 앨범 판매량 순위 5위에 오릅니다. 당시에는 오아시스가 영국 밴드인 블러와 경쟁하며 통칭 브릿팝 전쟁을 겪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당시 블러는 중산층을 대표하는 밴드였던 반면 갤러거 형제는 당시 노동계급의 영웅이라는 별명을 얻었기 때문에 둘의 대결은 불가피했습니다. 누가 전쟁에서 승리해 브릿팝을 상징하는 밴드로 남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오아시스는 이 앨범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줬습니다. 오아시스의 가장 유명한 곡들인 원더월, 아까 들었던 Don't Look Back With Anger가 모두 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외 수록곡들도 빠짐없이 명곡이라고 채민 PD님이 코멘트를 달아주셨네요. 제가 이 앨범의 추천곡 몇 개만 적어달라고 했는데 이런 앨범 수록곡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주셨네요.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오아시스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1996년 오아시스의 공연에서 알 수 있는데요. 96년 8월 10일과 11일 오아시스는 네버스 공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무려 12만 5천 명씩 이틀간 25만 관객을 끌어모으며 당시 영국 최다 관객 동원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무려 285만 명의 공연 예매를 시도했는데 이는 당시 영국 인구의 5%에 해당되는 숫자였다고 합니다. 와, 전 국민의 5%가 예매를 시도했다니 감히 상상도 가지 않네요.
밝을 것만 같았던 오아시스의 앞날이 마냥 밝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집과 2집의 성공이 독이 되었던 걸까요? 3집을 준비하면서 오아시스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멤버들은 술과 마약에 빠져 살고 갤러거 형제는 기행을 일삼고 다녔으며 갖가지 사건 사고들은 언론의 집중 표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3집 Be Here Now는 전작의 인기에 힘입어 첫 주에만 69만 5천장이 팔렸고 한동안 영국 내에서 판매량 1위를 차지했으며 아직도 영국에서 단기간에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앨범은 세간의 혹평을 받기 시작합니다. 곡 자체의 질 저하와 너무나도 긴 러닝타임이 그 이유였는데요. 노엘은 훗날 이 앨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의 성공 이후 모두가 저희에게 좋은 말만 해주기에 바빴습니다. 엉망으로 사운드를 만들어도 치켜 세워주었고 곡을 9분으로 늘려도 누구도 막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저희 천재성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 그런데 채민 PD님께서는 이 앨범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앨범이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네요. 곡의 길이를 4분에서 끊었으면 세기의 명반이 됐을 것이다. 단지 앞선 두 앨범이 범접할 수 없는 전설로 남아 상대적 저평가를 당하는 게 아쉽다라고 같이 적어주셨네요. 브리팝의 멸망이라는 소리를 들은 3집 이후로도 오아시스는 계속 앨범을 발매합니다. 중간중간 기존 멤버들의 탈퇴와 음악적 스타일의 변화가 겹치며 많은 논란거리들을 낳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명곡들을 발매했습니다. 특히 2008년 발매한 7집 Dig Out Your Soul은 전성기 오아시스의 귀환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큰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희소식도 잠시, 2009년 미국 공연 직전 노엘과 리암 갤러거 형제는 다툼 끝에 갈라섰고 그렇게 시대를 풍미했던 밴드는 다소 허무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밴드 해체 이후 노엘은 노엘 갤러거스 하이플라잉 버즈라는 밴드를 결성해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시작했고 리암은 남은 오아시스 멤버들과 BDI라는 밴드를 결성해 활동하다 2017년부터 솔로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오아시스가 해체된 지 어엿집 5년이 되었습니다. 멤버들은 오아시스 시절을 뒤로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최근 노엘 갤러거는 오랜만에 내한을와 한국 팬들 앞에서 멋진 공연을 하다 갔습니다. 비록 저는 바쁜 일정 때문에 가지는 못했지만 노엘이 오아시스의 노래를 부를 때 왠지 모를 묘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리암이 홀로 오아시스의 노래를 공연에서 부를 때와 똑같은 감정입니다. 그들이 돌아온다면 저는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이상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찬란했던 시절의 음악들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제가 아닌 채민 PD님의 얘기입니다. 3개월의 여정이 지나 어느덧 스쿨 오브 락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먼저 이번 학기 스쿨 오브 락을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저희에게는 특별한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영광으로 여기며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통해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감동과 웃음을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한 것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시간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어려워하지 않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성장과 행복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사랑 덕분에 우리는 더 나아가고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순간들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미소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한 곡과 함께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자 하는데요. 채민 PD님의 오아시스 최애곡 슬라이드 어휘와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크로브락 진행을 맡았던 박정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장채민, 저는 진행을 맡은 박정은이었습니다.